문제의 발언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 미사일 도발을 포함한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도발을 계속할수록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거라면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노력을 언급했습니다.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제1야당 대표의 부적절한 대북 인식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예령 대변인은 6.25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과 핵무기 위협의 발판을 마련한 김정일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여한 게 무엇이냐고 따졌고, 하태경 의원은 이 대표 발언은 김일성, 김정일의 무력 도발에 맞서 나라를 지키다 희생된 분들의 명예를 짓밟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의 심각한 대북 인식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선조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사과하십시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민주당은 공식 논평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남북 간 긴장 완화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라는 것이 전체적인 발언 취지라며 구체적인 표현 하나하나에 대해 트집 잡지 말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